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정상회담에 아주 수없이 많이 참석하신 분입니다. 네, 바로 대통령의 입이 되어서 국제회의 통역사로 일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신데요. 나는 직업을 통해서 신앙의 깨달음을 얻었다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뭐 어떤 간증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국제회의 통역사이자 교수이신 홍서령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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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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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사모하는 세 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자주 보셨어요? 그럼요. 네. 아, 네. 저희가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이제 소개해 올렸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아는 그 동시통역, 네. 특히 이제 국가의 원수들 간에 네, 네. 정상회담을 할 때 뉴스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 옆에 앉아서 들으면서 동시에 통역하는 바로 그분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대통령 옆에 앉아 있을 때는 사실 순차 통역이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스 안에서 할 때가 사실은 동시 통역인데 많이들 그렇게 또 생각하세요. 최근에도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 가실 때, 미국 가실 때랑 다? 네, 제가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미국 첫 국빈 방문 가셨을 때 네네. 대통령 전 일정 동시 통역을 맡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한미 정상회담. 와. 또 정상회담 성과 발표 기자회견, 예. 뭐 하버드대학교 연설 이런 식으로 거의 일주일가량 전체 일정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했고요. 예. 근래에는 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때도 기자회견 통역을 했고 제가 통역한 세월이 너무나 길어서 사실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자리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뭐 영어를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 뭐 번역이나 그냥 통역하고는 다르게 네네. 동시에 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특히 제가 볼 때 이제 국가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나라의 운명을 맞아. 우리가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하는 습관 하나, 억양 하나, 딕션 하나에 그치. 따라서 뉘앙스도 뉘앙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 맞습니다. 이걸 하나 잘못하면 네. 좋은 뜻인데 나쁜 뜻으로 전달될 수 있고 그렇죠. 나쁜 뜻인데 아주 기분 좋다고 악수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네네. 그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미묘해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어떨 때는 말하는 사람이 모호하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 모호한 의도를 읽지 못하고 네. 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해석될 수 있는 거를 내가 너무 명료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네. 그 사람은 피해 가려고 어떤 모호하게 말을 했는데 예. 제가 너무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는 네. 이제 모호한 말들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 작업이 사실은 90%죠. 예.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되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도 네네. 되게 집중력이 집중이 돼요. 집중이 아, 정말요? 되고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고 네. 또 궁금한 게 네. 뭐 역대 대통령분들 정상회담 거의 다 이제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분들마다도 확실히 성향이나 특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르죠. 아, 그렇죠. 예. 제가 아무래도 언어로 대통령들을 접하고 예. 그 언어를 들으면서 그 경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대통령의 언어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일을 편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러면 통역은 이렇게 말과 논리를 정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언부언을 하거나 이렇게 줄거리가 없으면 통역사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명료하고 말이 논리 정연하신 분들 일수록 그렇죠. 기억에 남는데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제가 잘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쉬웠다는 기억이 있고요. 네. 또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 한국 오셨을 때 제가 네네. 통역을 맡은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완전히 텍사스 카우보이 상남자. 네, 텍사스. 정말 사투리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만나보니까는 더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그 억양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순간 고전하죠. 왜냐면 이 귀가 익숙하지 않은 억양인데 이제 통역사는 알아듣고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분은 좀 그런 쪽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 리스트가 조시 W. 부시 신기해, 신기해. 맞아, 신기해요.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네. 나의 이 직업을 통해서 네. 세 번의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해주셔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주신 것이 이제 언어의 권세를 주셨다.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 처음에 어떻게 이 통역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뭐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에 계셨는데 네. 좀 늦깎이 학생으로 미국에 네. 뒤늦게 박사학위를 따러 유학을 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미국행을 예. 하게 됐죠. 예. 근데 그 당시는 뭐 조기 영어 교육 이런 게 개념조차 없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파벳도 모르고 미국에 예. 건너갔는데 때마침 그게 언어 정년기였어요. 예. 그래서 모국어처럼 저절로 영어를 습득하는 나이. 네, 네. 그래서 아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제가 4년 정도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게 입이 남아지. 열리고 귀가 트인 게 그냥 계속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더라고요. 보통 오래 있어도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언어 정년기라는 게 아. 보통은 초등학교 1, 2학년 내로 가서 1, 2년의 시간을 채우면 평생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때가 네. 예,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또 제가 살았던 지역이 동북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미국의 가장 표준 영어 발음을 쓰는 지역. 아, 어디예요? 저는 위스콘신의 아. 메디슨이라는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제 요즘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다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세대 때는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영어를 하는 친구가 없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어에 아니 언어에 대해서 좀 어떤 적성이나 민감도가 어릴 때부터 높다는 걸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언어를 사랑하고 또 영어를 잘하는 게 조금 다른 사람과 대비해서 내 장점이구나 네.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 한국 외대 통번역 대학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언론 보도에서 막 동시통역사 이러면서 엄청 전도 유망한 직업으로 묘사가 되고 네. 굉장히 핫했던 직업이어서 그냥 대학 입학하고 거의 망설임 없이 내 길은 저기다. 저 대학원을 가고 나는 통역사의 길을 걷겠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로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네. 꽂히면 바로 직진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폭풍을 나중에 깜짝 나중에.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아, 오늘 그런 말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네, 인사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냥 되게 진로에 대해서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멋있대, 좋대, 고소득이래, 네. 고고, 네. 고고싱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요. 본인 웃음소리가 특이하다고 오늘 웃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많이 웃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전 좋아요, 네. 굉장히. 저희 제가 여기 출연한다고 하니까. 부잣집 사모님 웃음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예, 아, 부잣집 했잖아. 맞나요? 예, 예. 회장님 사모님 웃음소리. 아니, 예. 가족이랑 친구들이 너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데 그 제발 방송에 대고 그 웃음소리만 내지 마. 실신당부를 했는데. 아니, 기분 되게 좋으세요? 웃음소리인데. 어떡해요? 저 결국은 나오고 말았어. 아니, 죄송한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얘기하다 나오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아니, 지금 너무 좋아요. 자제가 안 되네요. 아, 예,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게 해주셔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웃으시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네. 웃은 김에 같이 한번 웃으시죠. 시원하게 한번 웃으시죠. 예. 아니 저희는 기분 좋습니다. 네. 계속 들려주세요. 그래도 저기 통역하다가 웃음 안 터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아유, 통역할 때는요. 긴장돼서 진짜 너무 진지. 오히려 그렇고. 근데 예. 약간 어색할 때 한 번씩 웃어주시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굉장히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전혀 다른 제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웃음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 상황에서. 근데 어때요? 대학 이제 진학을 해보니 네. 적성에 잘 맞고 공부하기가 좋던가요? 적성에 맞기도 했는데 사실은 네. 제가 아까 심플하게 결정하고 후폭풍을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은 통역의 실체 앞에서 엄청난 충격을 대학원에 들어가서 받았죠. 제가 언어를 사랑했던 거는 저는 좀 언어적인 서정과 묘미 그리고 언어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네. 아, 나는 언어를 사랑하니까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통역사일 거야. 예. 그 통역사는 언어로 표현하는 직업일 거야. 이렇게 단순 해석을 한 거예요. 예. 이제 첫 학기에 통역 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아차 싶은 거예요. 저는 제 말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건데 통역은 제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그렇지. 거를 내 의견이 들어가면 되죠. 그제서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공부해야 되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어려웠어요. 이게 아는 만큼 통역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네. 보통 이 통번역대학원 나온 통역사들이 배석되는 자리는 대부분 중요한 회담이나 네. 전문가 회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일상의 대화를 통역한다기보다는 각 분야에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들을 통역을 해야 영어. 돼요. 전문 영어들이 예.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만큼 이해하지 않으면 그 소통을 도울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미국도 약자도 줄여서 말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많죠. 예. 특히 또 군대 통역 같은 거 하면은 약어를 막 남발하고. 아. 예. 그래서 아, 통역이 이런 거구나. 결국 나는 100% 이타적인 삶을 앞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아. 거를 사실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야 이 혹독함과 이 통역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직업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받으면서 이제 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코스를 밟으셨어요. 대학원도 네. 나오시고 또 네. 미국 대사관에 첫 취직을 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아, 너무 최고다 이랬는데 오히려 교수님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하셨다고. 네, 네. 제가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학원에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어요. 주한미국 대사관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송이인 거예요. 네. 사회 경험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대사관에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무나 엄격한 환경에서 저를 연단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미국 대사님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위 미국 외교관이고 그렇죠. 미국 정부의 대변인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 이슈가 되고 기사화가 되고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중요한 회담, 네. 공식 석상에서 보통 기자들이 그분의 영어를 듣고 기사를 쓰시는 게 아니고 제 통역을 듣고 바로 받아주시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대사님의 말이 아까 말씀하신 아다르고 어다른 그거 하나에서라도 실수를 하면 이게 일파만파로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엄격한 환경에서 언어가 나를 긴장시키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 아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언어와 긴장이라는 이 조합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저한테 네. 큰 아픔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엄마도 하시고 예. 또 아버지도 그 아까 늦가기 학생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예. 그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다툼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이제 부모님의 다툼이 나를 향한 공격은 아니지만 그 환경 안에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런 불안하죠. 조금 불안과 그런 것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은 언어를 들으면서 내가 경직되고 긴장되는 그 상황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사람이 어떤 진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잖아요. 근데 참 대사관에 들어가서 통역을 시작했는데 물론 기쁜 순간도 많았지만 결국은 굉장히 묘하게 다른 형태로 또다시 언어가 나를 긴장시키는 이 연속선상에서 내가 또다시 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을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언어로 남들보다 평생토록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저의 숙명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적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깨달음으로 언어 권세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뜻은 이제 우리 언어의 권세, 힘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언어의 힘이 있죠. 예. 제가 언어에 둘러싸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언어의 힘이 있다는 걸 너무 느끼고 또 실제로 어릴 때 자라면서는 어떤 언어가 줄 수 있는 그 어두운 권세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느꼈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혼을 죽일 수 있는지 순간적으로 그 순수한 영혼의 먹물처럼 얼마나 어둡게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엄격한 환경에서 통역을 하면서 또 아 지도자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한 나라의 운명과 외교 관계까지 장악하고 좌우하는지 그런 언어의 권세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사실 제가 조금 영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주님께서 영혼 육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전에는 저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랑과 영혼 하면 항상 영혼이라는 단어는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고 나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갠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득 쪼갤 수 있으면 하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다가 실제로 책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과 혼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혼은 나의 어떤 지성과 감성, 내 생각과 감정이 혼의 영역이고 영은 그야말로 성령님이신데 네. 그리고 육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결국은 이건 일종의 삼각형 같은 것인데 영이 그 삼각형의 가장 위 꼭지점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제 인생을 한번 반추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서적으로도 어두움도 많이 있었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었는데 아 결국 산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전 하루하루 내가 하는 감정과 내 생각이 온통 내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나의 존재의 가치나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은 성경 속의 영의 말씀에 진짜 나를 향한 팩트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혼의 영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 내 모습과 감정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갭을 줄이는 작업을 저한테 하면서 치유를 주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나 어떤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모든 것들 또 어떤 우울했던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에 비춰보면서 아 영이 말씀하시는 저것만이 흔들리지 않은 팩트이고 진짜 내 모습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서서히 서서히 그렇게 회복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을 깨달은 후에 뭐 여러 가지 나의 언어도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제가 또 몸으로도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몸도 워낙 유약하게 태어나기도 했고 이제 제가 오랜 세월 이 통역의 무게가 사실은 몸을 많이 치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정말로 극도의 스트레스 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극에 달했던 시점이 이제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직전에 갑자기 일과 육아와 그 논문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삶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건강이 무너졌는데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그냥 바로 거의 스트라이크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대상포진인가? 왜냐면 경험하지 못한 통증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가면은요 8을 5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길을 걸어가려는데 그 여기에서 10m를 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근데 그때 이런 몸의 고난을 겪었을 때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영혼육의 그 신비를 제가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바뀐 거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선포.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비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으로 이미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의심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자녀로서 내가 이미 너한테 어둠을 묻히려는 권세를 줬는데 왜 이미 너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달라고 조르느냐. 그래서 선포하거라. 제가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라서 온갖 병원을 다 다녔는데도 검사하면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저는 죽겠는 거예요. 대상포진도 아니라고. 나중에 이제 아프면 소문을 많이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아픈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했더니 그 면역 전문 병원을 소개를 받았더니 그 섬유근통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면역 질환인데 그냥 불시에 통증이 닥치고 그래서 그때 그 온몸에 그냥 일단 통증을 가라앉히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 마사지 베드 같은 데에서 제가 철퍼덕 누우면 그 전신에 통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번 갈 때 그 주사를 수십 대를 맞는데 그 주사를 맞는 것도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주사 몸살이 있어요. 그래서 3-4일 동안 또 그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 몸살 때문에 또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고쳐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시에 닥치는 그런 통증이 이제는 없죠. 그리고 제가
보통은 이런 면역 질환이 있으면 보통은 치료가 안 되고 평생토록 약을 먹으면서 그냥 그 통증을 누르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 저는 그 초기 몇 년 치료 이후로는 병원도 이제는 일체 다니지 않고 복용하는 약도 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주신 언어 권세에 대해서 느끼셨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깨달으셨어요? 네,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은 이 자유함에 대한 거였는데요. 네네. 저희가 보통 직업 인생을 많이 살아가잖아요. 네네. 저도 가만 살펴봤더니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일을 하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일 속에서 통역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냥 각계각층의 다양한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흔히 만날 수 없는 대통령, 정치인, 뭐 헐리우드 스타, 뭐 재벌, 대부분 다 만나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참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다 그 화려해 보이는 외양만큼의 어떤 그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거를 제가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 삶에서도 사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좀 더 자유해지고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주님은 사명이라는 무게로 또 이 직업을 저한테 맡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유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 나는 자아실현도 했는데 내가 생각한 행복은 없었어. 그리고 뭐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해봤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이 구멍, 그리고 맞아요. 완전한 행복과 자유함이 있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쫓는 돈, 지위, 명예 이 모든 것 위에는 자유함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나는 자유를 추구해야겠다. 근데 자유를 도대체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영을 모시고 그 영 속에서 내 마음이 발동하고 생각이 그 영 안에 있을 때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을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자유하지 못하는 게 뭐지? 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면.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특히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그 베푸는 삶을 많이 사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로 그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즉각적인 응답이 온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이슬 도우시거나 주변의 제자들을 항상 살피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어린 눈에는 정말로 천사의 날개를 단 새 한 마리가 우리 집으로 바로 필요한 걸 물어다 주고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즉각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주님이 11조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은 11조가 제 삶에 굉장히 큰 간증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왜냐하면 저도 11조 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부모님의 삶에서 봤던 그 즉각적인 응답이 정말 일주일이 안 걸려요. 다시 채워지는데. 그래서 아, 11조를 통해서 먼저 나는 사람들이 구속받는 이 물질과 욕심과 돈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의 족쇄를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재테크도 모르고 그런 걸 잘 몰라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뭐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막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코로나 때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막 보기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또 제가 기도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대화 형식으로 저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정설이 아닌 역설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걸 인생의 모토로 삼았어요. 정설 말고 역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역설의 파라독스의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근데 그것이 물질에 대해서도 왜 뭐 구워주는데도 계속 부유해지는 일이 있나니 약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은 역설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냥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죠. 포기했다는 살리려고 죽으러 오신 역설. 거죠. 살리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역설 안에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11조에서 시작됐던 그 훈련이 나중에는 주님께서 네가 받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이 처음에는 물질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시간,
기회, 인맥까지 모든 영역에 확장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제 바쁘면 아등바등하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걸 더 합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역설의 길을 가야지. 그럼 너의 시간을 나한테 먼저 떼어주면은 역설의 법칙으로 해결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제가 막 20 시간을 들여서 해결돼야 됐던 일들이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와서 해결되거나 갑자기 어떤 실마리가 풀리면서 해결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님께서는 항상 학생들에게 공의로 대하고 예.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거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거라. 그러면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냥 제가 가만히 있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인데도 저한테 수많은 기회들이 오고 또 제가 인맥을 쌓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주신 주변인들을 사랑했을 때 귀인들이 또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삶에서 자유함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 어때요? 웃을 일이 많으세요? 네. 아까 그 웃음소리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살면서 많이 나와야죠. 네? 네. 근데 뭐 완벽한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루하루 더 자유로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더 자유로워졌고 계속해서 제 인생의 목표는 더욱더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마지막으로 직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언어 재정비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아, 언어의 재정비요? 네. 예, 그건 어떤 거냐면 이 통역을 하면서 생기는 직업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역은 의미를 추려내야 되거든요, 먼저. 예, 예. 이해해야 통역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의미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단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단어에 있기도 하고 맥락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그렇죠, 그렇죠. 의미가 여러 가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의미를 알려면 먼저 개념이나 단어의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야지만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적으로는 계속 정확히 무슨 뜻이지? 먼저 이 단어의 정의가 한국어로는 뭐지? 영어로는 뭐지? 이렇게 계속 한번 생각하고 돌다리를 두들기고 재점검하는 이런 사고의 습관을 제가 갖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앙과 생활로도 이런 사고의 방식이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교회 생활도 하면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는 왜 항상 성경 공부? 왜 공부라고 하지? 네. 그냥 이건 그냥 저의 사견입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해요.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감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예, 저도. 공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예. 하나님은 다가가기 힘든 존재인 것 같고 예. 내가 파고들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성경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언어 재정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아, 성경 공부 아니야. 나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야.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의 편지를 나는 행복하게 읽는 시간이야. 아. 그리고 또 추상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예, 예. 뭐 행복, 성공, 교회 안에서는 죄. 그럼 제가 죄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예. 죄? 그래, 죄가 뭔지는 알겠어. 그러면 죄가 아닌 것은 뭐지? 순결함인가? 의로움인가? 그러면 죄의 반대말이 이런 단어들인가? 근데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두 개가 완전히 저 상극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삶을 살아보면은 사실은 저는 고개를 1도만 돌려도 죄가 바로 제 앞에 있거든요. 네. 제가 1, 2초만 방심을 해도 제 마음속에서 바로 죄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것이 예. 입으로 나오는 연약한 네, 네, 네. 연약한 인간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죄와 의로움, 정결함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신앙 안에서 언어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네. 나는 그냥 디폴트 값이 나는 죄인이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외에는 나는 어차피 의로움과 정결함이나 그런 것은 나는 애초에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묵상 시간에도 주님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제 제가 상처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많이 토로하면서 일기를 쓰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 상처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주님께서는 상처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상처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는 사탄이 너를 헛되이 공격한 거야.
이기지 못할 싸움에서 너를 공격한 것이니까 앞으로 상처라는 단어를 쓰지 말거라. 그리고 하나님, 공허라는 건 뭐예요? 공허. 그러면 공허는 내 빛이 너의 마음을 통과하는 구멍이다.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도 언어 재정비를 하고 묵상 시간에도 주님께서 언어 재정비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떤 영적인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오늘 오면서도 사실은 몸의 네. 공격을 느꼈어요. 아, 어떡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영적으로 민감한 편인데 특히 몸에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예. 제가 작년에 한미정상회담에 갔을 때도 예. 사실 저는 생전 감기에 잘 안 걸려요. 근데 그 정상회담이라는 거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 미국에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급성 인후염이 와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근데 물론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중요한 순간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나를 겁을 주고 공격을 하는구나. 그 사실은 오늘 새롭게 하셔서 녹화되기 일주일 전에 네. 또 생전 안 걸리던 목감기가 지난주에 걸려서 제가 지금 가까스로 목소리가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웃음소리 원래 똑같은 거죠. 아, 웃음소리. 네, 예, 웃음소리. 다행입니다. 네, 네. 예. 근데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런 공격이나 이런 거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어둠의 기운에서 그냥 밟혀버렸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알려주신 다음부터는 제가 굉장히 주님 안에서 많이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변태처럼 공격이 들어오면은 약간 즐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릴 때 추리 탐정 소설을 읽으면은 꼭 이렇게 탐정이 진실에 근접할 때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오다가 네네. 마지막에 딱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왠지 주변이 시끄러워. 막 이상하게 시기 질투가 나한테 많이 와. 아니면은 갑자기 몸이 아프면서 내가 목소리를 써야 될 때 갑자기 목소리가 잠겨버려. 네네. 이러면은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네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어떤 그런 기운에 눌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존재가 전혀 두렵지 않아서 저 혼자 이렇게 물리치는 제가 만든 단어가 있어요. 우퍼 이렇게 해요. 네? 우퍼? 아니 그러니까 물리치는 어떤 약간 방언처럼 혼자만 아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이 오게 깨작깨작거린다는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왔어. 왔어. 그러면은 귀찮아. 저리 꺼져. 이런 거예요. 아, 그게 영어예요? 워퍼가? 아니 그 제 마음속으로 제가 사탄한테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만든 말이지. 영어로 새로운 영어. 그냥 제가 막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고 공격도 똑같은 수위로 올라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면서 아 영원히 편안한 것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영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가까워지는 만큼 공격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이 이제 매일 매주 들어오죠. 네. 그러면 제가 아 또 공격받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성가시고 사실 저는 사탄은 찌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찌질이. 네. 예, 겁을 주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겁먹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탄이 막 나는 용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하면은 이제는 저는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용 없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령의 이제 귀신 같은 거죠. 와, 네. 자기가 겁을 주고 겁을 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네. 너의 머리를 밟아서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기운이 올 때 워퍼 너한테 관심 없어. 나는 너한테 노관심 워퍼 저리 가. 워퍼. 사단하고는 말이 통할 게 아무것도 안 졸려. 워퍼. 말이 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교수님 제가 볼 때 혼자 계실 때 워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워퍼. 혼자 계실 때. 워피. 어쩔 때는 워피 이러기도 하고. 워피. 저리 가. 워피. 노관심. 예. 제가 앞으로 새롭게 할 거 진행하다 워피 하면 졸린 거예요. 어떻게 이거 유행어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억양이. 이 톤이 있어. 톤이 있어. 이 톤이 있어. 좋아. 이거 녹음해야 되겠다. 녹음해야 되겠어. 어떻게 유튜브 채널 개설할까? 요거만으로도 웃는 거랑. 저 예술 안 나와요 그런 거. 맞아요. 그렇죠.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꾸 목숨을 끊는 이유가 네. 우리 민족만이 네. 자꾸 언어 속에 죽고 싶다, 배고파 죽겠다, 아, 힘들어 죽겠다, 더워 세죠. 죽겠다, 아 힘들어 죽을 아. 것 같아. 이 죽는다는 것을 입에서 숭배하고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힘, 언어의 힘. 저는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늘 우리가 뱉는 이 선포하는 찬양 속에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라고 그 멜로디가 있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제가 감히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입장은 못 되는데 예. 근데 언어가 생각보다 그냥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네. 있었고 또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이제 창조의 힘이라고 네, 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제가 관찰해보면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운명과 인생이 정말로 결정되는 그럼요. 게 심지어는 불신자들한테도 언어가 그만큼의 위력을 갖는데 심지어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언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 내장 장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항상 했는데 그게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상상력이라는 기관이 우리의 뇌 어딘가에 상상력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력 안에서 어떤 창조적인 언어가 펼쳐지면 그것이 곧 내 삶에서 실현되는 이런 믿음의 원리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어떤 그런 생각과 사고와 상상력의 영역에서 공격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언어를 지켜야 되고 그 주님의 언어로 계속 나의 말을 탈바꿈할 때 네, 네. 정말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진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언어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쓰는 언어는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또 살리기도 하고 언어의 그런 양면성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언어를 보면 모든 언어들이 다 사랑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언어를 쓰기를 바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신 선물을 진짜 가치 있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인생의 그 깨달음을 나눠주셨잖아요. 그걸 제 삶에 한번 적용해봐야지 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저에게도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요즘 뜨겁게 사랑하고 네.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지은이야 님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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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 목사님. 부럽습니다. 네. 브론드 위? 저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그 안 할게요. 그 통역이 필요한 이유가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신 게 하나된 언어, 주님의 마음이랑 우리 연결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내 마음 인간적인 욕심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또 단절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에도 이제 점점 통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역의 은혜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하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너무 진짜 삶이 역설이신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타이틀 보면은 진짜로 막 정상회담 최고의 통역사 이러면 정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데 오늘 경험하면서 피가 많이 나실 것 같다. 너무 오히려 인간미가 좀 느껴지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아멘입니다. 네네. 우리 메릴 교수님. 저는 별명이 한국어 통역사예요. 한국어 통역사요? 한국 사람끼리 말 안 통하는 거 많이 보시죠? 엄청 많이 보잖아요. 엄청나죠. 특히 부부 간에 가족 안에서 가장 많죠. 가족 간에 같은 말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닌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알아듣고 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러면은 집사님께서 중국에서 그 말을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제가. 아 그럼 제 심정을 조금은 아시겠어요. 그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재해석해서 그럼요. 풀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통역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신자가 그 말을 듣고 말씀을 주신 사람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새롭게 와서 진행하고 있고 내가 목사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매주 교회 가는 것도 알고 네. 아는데 나와의 대화 속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마다 나는 과연 통역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들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통역을 못하고 있구나라고 반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린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 잘 전하는 통역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자리에서 많은 중요한 사안들 잘 전달해 주시고 네, 네.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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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